그래서 지우는 짠짜잔 디에고. 오늘은 디에고, 다음 시간까지 디에십인데 컴퓨터로 또 되니까 안 돼요? 패드는요? 패드요? 아, 그럼 여기서 다른 패드요? 비밀번호 가지고요. 비밀번호 알면서 진짜? 몰라요. 알겠습니다. 내가 했는데 한 시간 후에 다시 하래요. 근데 기억이 안 나서 예, 알겠습니다. 못해요. 예전 수도권도 그 회차에 가봤는데 기억이 안 나서 못해요. 초기화 시키세요, 초기화. 초기화요?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. 오케이, 그래서 뭘 갖고 있는지 묻고 답합니다. Do you have a pet? Do you have a pet? 그랬더니 Yes, I do. I have a parrot. Parrot 어떻게 쓰면 되죠? T. T. I. 예. 잠깐만. Parrot. 이 소리 나죠? Parrot. 오 아니야, 오 그냥 그 옆에 거로 해봐. 그렇죠, 오 맞지, 그랬죠? 오 아닌 것 같은데. 오케이, 그러면 푸 소리는 뭐야? 푸 소리 피가 내고 에 소리 누가 돼요? 이 소리 가진 글자는 하나밖에 없어요. 그래, 에, 얘는 R 두 번이고, 얘는 워낙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애는 나는 그래서 페로트라고 외워서 페로트. 오. 그다음 T. 이게 패럿이죠. 알겠습니까? 아무래도 못줄것 같은데 너 오늘. A parrot. I have a parrot. I have a parrot. 오케이. 그다음 너 애완동물 갖고 있니? Do you have a pet? You have a pet? 그랬더니 Yes, I do. I have a goldfish. Goldfish 어떻게 쓰면 되죠? G. L. O. T. 지요. 아, D. 잠시만요. G, L, O, D. Glode. Glode. 골드 해야 되는데, Glode. 고하고 을 하겠다. 골드 해야 돼. 당연히 골드 해야지. 글로드가 어딨어? 그게 헷갈리죠, 그쵸? F, I. 맞습니까? 글로드 피쉬 하지 마세요. 골드 피쉬입니다. 오케이, A goldfish. I have a goldfish. 그 다음 너 애완동물 갖고 있니? Do you have a pet? 오케이, 그 다음에? Yes, I do. I have a hamster too. 오케이, 그래서 햄스터는 어떻게 쓰죠? 일치 H, A, M, S, T, E. 오케이, 영어 단어 제일 많이 나오는 끝에 나오는 ER, 털, 햄스터 털. 아, 오케이. 그럴 수 있지. 닥터 같은 거 해주니까, 그치. 오, 그럴 수 있어. 독토어, 후. 몰라요? 물어 말고. 됐습니까? 햄스터 이렇게 쓰고요. 오케이. 자, 그러면 네가 이제 설명해줘. 내가 저번에 설명해주는 날 힘들었으니까. Do you have a pet이 너는 애완동물 갖고 있니? 라고 묻는 건데, 왜 이게 너는 애완동물 갖고 있니? 라는 뜻이 되지? 내가 얘부터 설명하지. 누가 쓴 거지? 아, 이제 일단 뜻이 뭐길래? 가지고 가지고 있다니까, 무슨 시니까, 하다시니까 누가 들어있고. 아우, 와우, 와우, 와우. 이건 무슨 뜻이라고 했지? 그렇죠. 영어에서는 이상하게 우리말과 다른 점이라 그랬어. 한 마리, 하나, 한 개, 이런 걸 어를 붙이는 버릇이 있다 했죠.
여기 뭐라고 물었습니까? Do you니까 갖고 있으니까 Yes, I do. 만약 안 갖고 있으면 그렇지 No, I don't 라고 대답하겠죠. 어, 갖고 있으니까 Yes, I do. I have a parrot. 그렇고요. 나머지 또 비슷하고요. 여기 마지막에 있는 2의 Do you have a parrot? Yes, I do. I have a hamster too 하고 있는데 2의 뜻은 무슨 뜻이다?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됐습니까? 저 뭐 지우가 만약에 I'm hungry 그랬더니 그렇죠. 언니가 me too 나도 배고파 그렇죠 맨날 배고프다 그러니까 뱃속에 거지가 들어있나봐요 농담이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